도토리 사건이라고 들어봤어. 도토리 사건? 1997년 가을에 마을에서 살던 홍 여사라는 분이 북한군에게 붙잡혀간 사건이. 어떻게 그럼 북한에 갇힌 거예요? 아무래도 북한이랑 가깝다 보니까 인명사고가 생긴 적이 있었거든.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이대성 씨 살해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. 살해 사건? 살해 사건? 맞지? 미군이 직접 영어도 가르쳐줘. 원어민. 납세와 국방의 의무가 없어. 그렇지. 제 생각했던 게 그런 거예요. 뭔가 물질적으로 뭔가.